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9가지 꿀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서당의 훈장 선생님 김승규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팟캐스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편하게, 조금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조금 수다를 떤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도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주제를 준비해왔죠. 2018년이 끝나가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본인의 2018년을 내가 올해는 뭘 하면서 지냈는지, 뭐 내가 여러 가지 도전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2019년에는 내가 무엇들을 또 새롭게 해보고 싶으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서 더 잘해봐야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계실 거고 뭐 등등 해서, 자자 분명히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내가 영어를 정복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 당연히 너무나 좋은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한 9가지 꿀팁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쌈박하게 제가 그 9가지 꿀팁들 딱딱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곧장 본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세우세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공부해야지, 또는 뭐 하루에 1시간을 내가 영어 공부에 쏟아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의 목표 자체가 그냥 내가 영어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으로서 나의 어떤 그런 노력을 측정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똑같은 30분을 내가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영어 공부가 아닌 다른 거여도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약간 운동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철수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둘 다 헬스장에 가서 30분씩 운동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30분 동안 영희는요 진짜 땀 흘리면 1분 1초 아껴가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철수는 옷 갈아입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슬슬 5분 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좀 얘기도 하고 물 마시러 갔다 오는데 2분 걸리고, 그래서 자자 같은 30분을 쏟았는데 운동의 양을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정말로 그 양의 차이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이 영어 공부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10분 공부해야지 30분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자자 나의 노력을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공부한 양 자체를 잴 수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영어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루에 10분 내가 원서를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루에 내가 200단어는 읽어야지, 아니면 내가 뭐 원서 두 쪽은 읽어야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두 쪽을 읽는 데 있어서 내가 집중을 못하면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집중을 하면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거나 내가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오케이 나는 오늘 목표가 10분을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두 쪽을 읽는 거야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마인드셋을 바꿔주면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게 내가 목표 세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떤 신경 자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치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뭐 하루에 나는 몇 단어를 몇 쪽을 읽을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의 단어를 공부할 거고 몇 개의 표현을, 문장들을 외워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시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팁이었고요. 뭔가 시간에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두 번째 팁은 이겁니다. 조바심 내지 않기.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6개월 만에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거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그런 어떤 패기랄까요? 내가 해내고 말 거고 금방 할 거고 그만큼 나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라는 패기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많은 것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어느 정도 숙련도를 쌓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영어를 뭐 원어민 수준까지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오케이, 내가 내년에는 영어 박살 낸다. 내가 영어 내년에는 끝장낼 거야. 자, 내년에 안 끝나요. 이렇게 1년 만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내년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갈 거야. 뭐 원서로 말하자면, 원서가 참 좋은 게그 난이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년에는 말하자면 챕터북을 한 20권 정도 읽어볼 거고, 뭐 말하자면 뉴베리 시리즈도 한권 정도 도전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스스로가 조바심이 나지 않게끔, 1년 만에 내가 영어 박살 낼 거야 하면은 조바심이 나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쉬운 목표가 아닌데다가, 그래서 영어를 박살 내는 건또 뭔데, 목표도 부정확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막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 롱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되 그 계획 속에서의 목표 또한 조금은 더 손에 잡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그리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공부 방법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원서 읽기가 좋대. 그러면 막 원서 읽으십니다. 3일. 그리고는 2주를 고민해요. 유튜브 통해서 막 이렇게 채널 여러 가지들, 워낙 또 요새 채널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시면서, 아, 미드가 또 좋다네. 그럼 또 미드로 공부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3일. 그리고는 2주? 아, 이것도 미드는 좀 나한테 어려웠던 것 같아. 그리고는 또막 연구한다고 고민한다고 고민을 하세요. 그래놓고는 나 전화 영어 해볼래? 두 번. 그리고는 막 해지하고, 그쵸? 결국 그래서 따져보자면요. 자, 두 달이 갔어요. 근데 공부한 날짜 5일. 이래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평소에 또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뭔가 나에게 더잘 맞는 영어 공부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씩 투자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나에게 조금 안 맞더라도, 그리고 조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일지라도요, 공부를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뭐가 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헬스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뭐더라도 하면, 물론 이제 부상은 당하면 안 되죠. 영어 공부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그게 재미없어가지고 정말 영어 공부에 학을 떼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서도, 내가 부상을 당할 정도만 아니면 뭐라도 헬스장 가서 하면요, 그럼 건강에 좋아져요. 체력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방법도요, 하나를 골랐으면 어느 정도 또 연구를 해봤으니까 그걸 고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니까 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서도 여러분들, 뭐 2주는 내가 해본다, 한 달은 내가 해본다라든지 어느 정도는 꼭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3일, 4일, 일주일만 가지고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 방법 바꾸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자,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아웃풋 쪽에 집중을 하세요. 특히나 아웃풋이라고 하면 이제 말하기와 쓰기가 되겠는데, 그 말하기에만 집중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 원어민하고 영어를 막 막힘없이 말하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즉, 많이 읽고 듣지 않으면 뭔가 말을 하고 쓰는 것에 있어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운동이랑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제가 운동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저는 공부하는 것과 운동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건데, 자, 보세요. 제가 하루에 헬스장에 1시간씩 가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근육은 보통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단백질을 하루 종일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고 무슨 보충제도 안 먹고 그냥 안 먹어요. 그냥 안 먹는다고 볼게요. 아주 예를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막 5시간씩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의 근육이 클까요? 안 커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안 먹어주면, 그래서 그 근육을 만들, 말하자면 물질들이, 재료들이 없어주면 근육 안 커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스피킹을 연습을 해도요, 내가 말하자면 말할 만한 단어들이 있어야지, 재료들이 있어야지 문장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얻어가는 거냐? 우리는 리딩과 리스닝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저럴 때 저렇게 표현을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인풋 해줘야
아우프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다 모르겠고 회화 학원만 다니면서 스피킹만 공부할 거야. 이거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공부 방법이야. 앞에서 제가 효율이 안 좋아도 하면 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회화 학원 가서 그냥 회화만 죽어라 하면 분명히 효율이 늘기는 늘 겁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근데 어쨌거나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자,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일수록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의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게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라이팅이 됐든, 리딩이 됐든, 리스닝이 됐든, 문법이 됐든, 영어라는 건이 모든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올해에는 그냥 문법만 1년 팔래요. 내가 올해는 리스닝만 1년 팔래요. 이런 거 효과가 없어요. 뭔가 리딩도 하고 읽은 거를 내가 들어서 리스닝도 하고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따라 말해서 스피킹도 하고 읽은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따라 적어서 라이팅도 하고 그 와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문법도 공부하고 역시나 필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사전도 찾아보고 등등 뭔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하나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리스닝 하나만큼은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안 됩니다. 리스닝, 리딩 실력 여기 있고 스피킹, 라이팅 실력 여기 있는데 리스닝 실력만 막저 있다? 그런 일 없어요. 영어 실력이란 건 언제나 같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어느 친구가 제가 착구 운동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야, 나 살이 5kg가 빠졌는데 그 모든 5kg가 옆구리 살에서만 빠졌어. 이런 거 없잖아요. 5kg 살이 빠졌다는 건 볼살에서도 조금 빠지고 뭐 엉덩이살에서도 조금 빠지고 허벅지에서도 빠지고 옆구리에서도 빠졌다는 거지 옆구리에서만 5kg 빠졌다 이런 일이 없듯이 영어 공부도 다른 건다 그냥 그런데 리스닝만 엄청 잘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끌고 나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팁들을 들으신 후에도 여전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해서 먼저 내가 아웃풋을 위해서는 인풋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아웃풋, 인풋, 요것을 좀 나누기보다는 그냥 다 섞어서 한 번에 공부해주면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스피킹입니다. 또는 라이팅입니다. 즉, 결국은 이제 아웃풋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자, 질문.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답은요, 나름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서를 통해서 또는 뭐 미드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문장들을 직접 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보는 어떤 그런 문장들 중에서, 이거 내가 나중에 쓸만할 것 같아. 이 표현 내가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말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분들 또는 장면을 그냥 외워주시는 겁니다. 외워줌으로써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면요. 나중에 정말로 스피킹을 할 때, 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몸이 기억을 하니까 툭툭 말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냥 무작정 스피킹만 하시는 건 여전히나 비추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은 읽고 그리고 들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외워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라이팅 실력이 오르면 그게 결국은 또 스피킹 실력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라이팅을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영어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걸 빨리 해가지고 말하면 그게 스피킹 아니겠습니까? 자, 라이팅 실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이 라이팅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원서 같은 것을 읽고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요약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 생각을 막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가 읽었던 그 내용 안에서 나왔던 표현 그리고 단어들 써보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내가 내 요약 보내다가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읽은 것을 활용해서 글을 적어봄으로써 내가 그 읽은 내용, 새로 보게 된 단어들, 새로 공부한 그 표현들을 최대한 한번더 활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아무것도 뭔가 이야기를 뭐 말하거나 쓸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읽은 거 요약하면 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할 과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걸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 쓸 말이 없는데 내가 근데 뭘 말해야 뭘 써야지 이게 연습은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약을 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읽은 걸 요약하면 되는 거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내 문장으로서 막 혼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 안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어쨌거나 읽은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내가 있는 그대로 그 배운 문장들을 활용해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마음대로 적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게 되는데 이제 최대한 그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오면 내가 그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거니까 내가 적은 것이 뭔가 틀릴 위험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공부 방법이니까 이렇게 요약한다는 거 그리고 미드나 영화의 그 대사를 외운다는 거 자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영어가 단번에 그렇게 일찍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자 복습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복습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내가 공부한 걸 오늘 복습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근데 자 역시나 원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 읽은 책을 그 곧장 해가지고 또 읽어보면서 복습하는 거 사실 그건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걸 처음 읽었을 당시와 말하자면 일주일 전과 지금 이걸 내가 두 번째 읽으려고 하는 이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했을 때 지금과 일주일 사이에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영어 실력으로 똑같은 책 두 번 읽는다 그래서 막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그 인풋의 양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다른 책을 읽으세요라고 저는 보통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내가 읽었던 책을 곧장 다시 읽는 게 아니라 3개월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아니면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면 그 3개월 동안 그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 실력이 향상이 됐을 거고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읽었던 조금은 말하자면 어려웠던 그런 책을 다시 딱 읽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희열 그 공부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되고 그 두 번째는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게 헛고생이 아니었네를 깨닫게 되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 빼기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분 자전거 타면 진짜 무슨 이자가 찍혀 나오듯이 오늘 30분 자전거 타니 내일 500g 살 빠져. 이게요. 정말 1대1로 대칭이 된다 그러면 살 빼는 건 모두들 할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이게 딱딱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냥 모두들 살 빼는 거 그냥 할 겁니다. 왜? 나 1kg 빼고 싶어. 그러면 1시간 타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말하자면. 근데 살 빼는 거 보통 그렇지 않아요. 30분씩 자전거를 한 달을 타야 조금씩 살이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살 빠지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이거 하기 싫어. 이제 이러다가 살 빼는 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그래서 내가 한 게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이런 건데 보세요. 1년을 기간을 두고 딱 돌아가는데 이게 책이 내가 어려웠던 건데 쉽네. 지금 읽히네. 뭔진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눈에 안 띄지만 내가 1년을 놓고 봤더니 내가 공부한 방법을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됐더라는 게 딱 보이면요. 그러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아 영어 공부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요. 그래 내가 30분 자전거 타는 거 내일 당장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3개월 하면 최소한 5kg는 뺄 수 있어. 뭔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정말로 5kg 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갖게 되면 영어 공부가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게 돼요. 왜?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습도 장기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럼 팁 마지막으로 두 개 남았는데 여덟 번째 팁이죠 그러면? 그쵸? 지금 뭐 몇 개를 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여덟 번째 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어떤 이유 내가 왜 영어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0분이어도 좋으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적에 뭐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괜찮아요. 영어가 수단이 되는 거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가 막상 없으시면요, 그 이유를 직접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년에 뭐 언제 뭐 가을쯤에 겨울쯤에 말하자면 돌아오는 겨울쯤에 가지고 그냥 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렇게 영어 쓰는 나라들 여행 티켓을 끊어놓는 거죠. 혼자 갈 거고 나 뭐 이렇게 갔다 올 건데 그때 가서 내가 버벅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뭔가 목표를,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물리적으로라도 내 스스로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언어 교환 프로그램 같은 거 요새 되게 많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친구 한 명은 사귀어 볼 거야. 뭐 그러면 그 친구랑 그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그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지만서도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꼭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아홉 번째입니다. 영어를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의 생활의 일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은 사실 워낙 바빠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유학 간 이후로 저는 모든 컴퓨터 게임을, 당연히 이제 뉴질랜드에서 게임을 사면 처음부터 영어니까 영어로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나서도 게임 같은 거 한글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으면 처음부터 영어 버전으로 그 게임을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 나한텐 그럼 공부할 기회인 거야. 사전 찾아보는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로 그런 말하자면은 영어를 내 일부분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강박관념이 심했었냐면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던 그 몇 년 동안 겨울방학마다 한국에 오긴 왔었거든요. 근데 그 6년 동안 한국 영화를 거의 보질 않았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6년 동안 봤던 한국 영화 유일한 게 제가 진짜 집중해서 돈 내고 봤던 게 올드보이밖에 없었어요. 올드보이 말고는 진짜 우리나라의 영화를 안 봤어요. 내가 이왕 영화 볼 거면 나는 영어가 나오는 영화를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역시나 바빠서 막 그렇게 영화를 자주 보러 가지를 못하는데 이왕 영화를 볼 거면 영어 영화를 보지 우리나라 말 영화를 잘 안 보게 돼요. 그건 뭐 요즘 우리나라 영화가 뭐 나쁘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 너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돈을 주고 내가 영화관에 가서 TV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영화관에서 내가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우리나라 말로 나오는 그 경험 자체가 지금은 저한테 약간 어색하다면 어색한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인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영어로 하고요. 이왕 할 거면, 그렇죠? 영화도 이왕 볼 거야, 영화로 볼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컴퓨터 세팅, 컴퓨터 이렇게 윈도우즈 같은 거 설치 영어 버전으로 하고요. 핸드폰 설정 영어 버전으로 바꿔놓고요. 이런 거예요. 뭔가 불편하겠죠. 근데 그게 포인트거든요. 불편해.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한 단어라도 더 찾아보게끔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보는 거.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래요. 불편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아홉 가지 팁 모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팁이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팁은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싹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세움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놓으셔서는 안 되는 그 꿀팁 중에 마지막 열 번째 팁,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영서당 TV 구독하기예요. 그렇죠? 영서당 TV.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자, 해서 농담이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영서당 TV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 누르셔서 앞으로 제가 이런 도움이 되는 팁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뭐 9가지 아니면 뭐 10가지 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해볼 만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팁이었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